자,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영광과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한양대학 교회와 또 세계도처에서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말씀을 함께 섬기고 동역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잘 맞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내일 모레 우리가 또 구정을 맞아서 또 지금 우리 지체들이 지방에 집에 가 있고 또 함께 섬기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맞아주시고 또 영화롭게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심겨진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한양대학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말씀으로 섬기며 귀한 시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그 전반부 표적의 책을 마치고 후반부에 해당되는 이제 영광의 책 이제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조금 넓혀서 성경 전체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무슨 말씀으로 시작해서 무슨 말씀으로 끝나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신약의 영은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22장 21절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합니다. 첫째, 예배. 둘째,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의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둘째, 성경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와 성경 말씀과 기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섬기는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예배와 성경 말씀과 기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는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계명, 계명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희의 삶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영광을 시작하는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그 본문은 영화를 마지막 강화를 열어가는 그 시작 부분, 그 도입 단계라고 그래요. 도입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일단 우리가 오늘 들어간 본문은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잖아요. 그래서 처음 30에 32가 영광 또는 영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떠나심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34에 35 새 계명을 주노라. 그리고 36, 38절은 이제 아삭하게도 베드로가 부인한다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첫째는 영화 또는 영광, 둘째는 떠나심, 셋째는 새 계명, 넷째는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가롯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난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먹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가 할 일 곧 예수님을 파는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거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유다가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살고 있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롯 유대의 배반은 그의 악한 선택이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께서 감당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그 시점을 맞았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때가 되었다. 언제?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시점을 맞았고, 이제 가롯 유다를 통해서 유대 당국자들과 로마 유정자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영광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 당국자들이나 로마 위정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그 세계, 그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섭리대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성육신하셔서 인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신 것, 그리고 배반당하시고 순환받으신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영광을 주심에 승천하십니다. 고난과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승천의 여정을 예수님이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은 어떤 능력 있는 행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 어떤 능력 있는 행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능력과 행위, 즉 죽음과 부활에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본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절이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야기.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은 영광의 여정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제 잡혀서 됐다는 얘기예요.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에 남아있게 될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더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지만 제자들은 그 고난의 길, 지금 예수께서 이제 잡히시고 쭉 가시는 그 길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고난과 죽음으로 세상에 내어주시는 바로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알게, 보게, 느끼게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과 연합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남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에 관한 구절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저는 기독교의 진리가 참으로 명확하고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간명합니다. 교회에서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저 같은 사람들은 그게 뭘 믿으라는 거냐고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사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셨잖아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해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랑하라는 것이 또 뭐냐고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간다든지 또 빨래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행동적인 간단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잘 모르겠으면 뭘 하겠습니까? 일단 사전을 찾아봅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단 구글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사전적인 정의가 먼저 나오거든요. 사랑은 뭔가, 사랑이란 첫째,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서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 이걸 사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뜻도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부모나 스승 또는 신이나 윗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나 제자 또는 인간이나 아랫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위하는 마음의 상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해가 되시나요? 대충? 이게 사랑 이런 겁니다.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좀 오래 전의 일입니다. 2012년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때 역시 또 구글에서 검색 순위 1위가 뭔가 통계를 내봤겠죠. 그게 뭐였냐면 What is love?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서 제일 많이 찾아봤다는 거예요. 뭐 저 같은 사람이 하나 한 표를 더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답을 사람들이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답을 쭉 누군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답들을 쭉 정리해서 모아보니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흥미가 있어서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하나씩 좀 살펴봤어요. 과학자들, 제가 제일 먼저 봤겠죠. 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화학작용이다. 뇌의 신경생리 작용일 뿐이다.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이라고 했답니다.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어요. 철학자들, 다음으로 사랑에 대해서 좀 제일 그래도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열정적인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설가들,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쓰겠죠. 이 사람들은 사랑이란 이 세상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씨앗, 이렇게 사랑을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럴듯하면서도 또 꼭 그렇지만은 또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랑에 대하여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만, 다시 말해서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체계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신경정신과 의사나 뭐 심리상담사 이런 분들, 마음을 치료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라틴어에서 보면 필리아, 프라그마, 아가페, 필라투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필리아는 친한 친구 사이의 우정, 가족 간의 우애, 전우애 등 친밀감을 말하고 프라그마는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의 이해와 믿음 이런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아가페는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관심과 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필라우티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이런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분들이 상담을 하고 마음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인문학적인 이해는 사실 성경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아가페와 필리아, 그러니까 아가파오란 동사, 필레오란 동사를 구분해서 이제 해석하는 주의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성경은 인간적인 이해의 지평에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좀 더 흥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녀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언지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몸소 겪어보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를 겁니다.
우리가 신을 사랑하듯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나누고 희생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순위입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은 매우 고귀하지만 사랑이 돈이나 돈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 어디에나 있는 가치지만 우리가 쉽게 실천하지 못할 뿐이죠. 사랑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아 그래 정말 그래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으실까요? 좋은 말입니다. 수녀님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하는 주체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람이 신을 사랑하듯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나누고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고귀한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쉽게 실천을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사랑이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럴듯합니다. 아니 또 사실 거의 100% 그렇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사랑이 그런 것일까요?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이 그런 것일까요? 세상에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일까요? 네, 그렇지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사랑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계명이고 법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인 새 계명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 자기가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헬라어로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소스 에가페사 히마스 히나 카이 히메이스 아가파테 알렐루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 같이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카소스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 두 번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여기서 사랑한다는 동사, 사랑하라 묻게 된 그 동사, 아가파오라고 했어요. 고전 헬라어에서 이 아가페는 명사형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거의 쓰지 않았던 그런 겁니다. 아주 드물게 사용됐던 동사인데 뜻은 좋아하다, 선호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을 가진 이런 단순한 동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 헬라어에 와서 예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가페에 대해서 새로운 강도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가페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와서 어떤 행동을 고상하고 완벽한 그런 행동을 선행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수녀님 말씀하신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하시고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 나누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입니다. 아가페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두 번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디서 요한일서입니다 주장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이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오스 아가페스틴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구절이요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위대한 교부가 있었어요. 그분 주장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진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 단계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들을 가지신다. 예수님. 그리고 둘째, 그는 그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시고 주신다. 화목제물로서. 셋째,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행하신다.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 생명을 얻도록. 그것이 보통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을 서로 나누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감당하셔야 하는 사역을 온전하게 행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새 계약을 인치셨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언약은, 계약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서 증표가 된 바로 그것입니다. 그 언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로 인하여 서로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자신의 것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신, 오직 주님만이 주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눔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를 주시하고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세 계명을 잘 받았고 잘 받아들였고 잘 지켜냈었을까가 궁금해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오직 은혜로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마지막까지 38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치르셔야 하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따라갔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아마 베드로 그리고 이제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때 묻죠. 그때 베드로는 그야말로 맞다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이나 아니다, 난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당이 세 번 울었습니다. 두 번 울었습니다. 새벽당이 한 번 울었는지 두 번 울었는지 울었습니다. 세 번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아까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
수제자, 제일 첫 번째 하는 제자 베드로가, 그리고 주님이 아끼시고 그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하셨던 그 베드로가 그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열두 제자의 맏형이었던 그 베드로가 이럴진데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뭐 아직 우리 같은 사도도 아니고 또 목사도 아니고 이런 나약한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무슨 지식이 있어서 또 지혜가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야말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주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담대하게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이가 지긋하신 분은 우리 학생들 중에 배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코어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 영화를 영화관에서 상영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저희 같은 중학생이었나 초등학생들 영화관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예화를 못하는 목사라고 하시니까 뭐 좀 이야기거리라도 좀 찾아봐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다 한번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됐는데 이야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제 네로 황제 시대였는데 로마는 그때 세계 각처에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점령을 하게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것을 가져다가 뺏어다가 로마를 살찌우겠다 그런 시대입니다. 북유럽 쪽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영국 브리튼도 나오고 그 고울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처님 이제 프랑스 지방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걸로 봐서 그쪽에 이제 원정군을 끌고 사령관이 있었겠죠. 그 사령관이 가서 원정을 마치고 승리를 얻어서 이제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비니키우스라고 했어요. 마커스 비니키우스인데 그런데 그가 이제 로마로 돌아오잖아요.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피전문국에서 인질로 잡혀와 있던 리지아라는 나라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을 리지아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지아와 이제 그 여인을 리지아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마커스라는 비니키우스라는 이 사랑과인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니까 이제 사랑이 싹 트겠죠. 그 여자와 이제 그런데 그 리지아와 그 여자를 이제 맡아서 인질이지만 이제 맡아서 이제 그 뭐 사실 종으로 부려야 되는데 맡았던 이제 귀족이 있었어요. 그 귀족이 이제 딸처럼 키워주게 되는 그게 리지아입니다. 그 귀족 부모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바울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나와 이제 성경에서만 봤는데 영화에도 나오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얘기 배경은 이제 네로가 이제 폭정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로마를 새로 세우겠다. 그래서 로마에 자기 근위병들을 보내서 불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큰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폭도로 변해요. 그래서 궁에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로가 뭐라고 해요? 이 방화범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데 사실 로마 당국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처리하고 이제 폭도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그 관심을 돌리려고 하니까 처형을 하죠. 콜로세움에다가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 신자로 잡힌 사람들을 몰아넣고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화형도 시키고 뭐 십자가형도 시키고 이제 그렇게 박해가 네로 시대 때 박해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근데 전해야 되고 또 다른 성도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이제 간청에 의해서 진흥에 의해서 거기를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떠나게 돼요. 이제 어떤 종교 조그마한 아이들을. 그래서 로마 이제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로마를 떠나는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이제 나타나시죠. 그래서 어디론가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대사가 이거 유명한 대사입니다. 오늘 보면 13장 36절입니다. 규리에 푸 휘파게이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실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코바디스 도미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코바디스가 영화 제목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에서는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종도로 따라가던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대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간다. 이제 베드로는 바로 길에서 돌아서서 길을 돌려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받는다는 고백을 하자 군병들이 거꾸로 해주죠. 거꾸로 매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화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결국 그 네로 황제는 패망하고 갈라 장군이라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 것으로 이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 현장에서 성도들은 힘을 얻고 주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바로 그 밤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떠나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흔들리게 되더라도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울릴 때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주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자세히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여 느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이쁘신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라 너를 사랑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지으셨고 세상에 두셨으며 세상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영생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당신의 부패와 죄로부터 당신을 구하사 심판을 없이 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당신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를 예수님이 주님이시기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세상을 그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주님을 따르는 담대하게 세상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복된 삶이 있으며 그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주께서 크시니 아버지는 주님보다 더 크시니 여러분도 무한하고 무궁하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두셔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온전히 영광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미쁘신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두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선하신 뜻에 따라 올해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교통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